여기가 마르코스 하이웨이 옆에 있는 파인우즈 골프장입니다. 파인우즈 컨트리 클럽인데, 자, 지금 그곳으로 한번 차를 타고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골프장은 잔웨이와 바기오 컨트리 클럽 다음으로 세 번째에 만들어진 골프장인데, 이쪽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붐비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역적으로 그 안개가 많이 지나가고 구름이 많이 끼는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골프 치기에는 조금 지리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그래요. 저 멀리 집들이 많이 보이네요. 산 꼭대기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 골프장은 아닌 것 같아요. 골프 클럽 하우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월 2,000페소를 내면은 일단 월 회원이 되고, 그리고 한번 혼자서 라운딩을 나갈 때 9홀은 카트를 무조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카트비가 500페소, 그리고 캐디비가 250페소, 이렇게 해서 750페소가 9홀이 나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18홀을 돌고 싶다 그러면 일단 카트비가 850페소, 그리고 캐디피가 400페소라고 그럽니다. 자, 이 한 달 회원이 또 끝나면은 또 언제든 자기가 원하는 시간부터 날부터 다시 한 달 회원권을 끊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골프장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이런 한 달 회원 제도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원체 사람들이 많이 찾지를 않으니까 바로 그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월 회원권 이것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연 회원 혹은 뭐 평생 회원권, 뭐 저기 잔웨이처럼 40년, 50년 뭐 이런 회원권은 판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잔디 상태가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이제 골프가 전체 그 글자가 그냥 다 하나의 단어 의미가 아니고요. G가 그린이고, 그 다음에 L이 라이트, 자, 햇빛이죠. 그 다음에 O가 옥시즌, 그러니까 산소죠. 그리고 마지막에 F가 프렌드. 그래서 방금 네 개 그 글자를 다 합쳐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잔디를 밟고 그린에서, 그 다음에 햇볕이 좋은 날 아주 좋은 공기를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운동을 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관리인들, 이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카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클럽하우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럽하우스에서 누굴 만날 수 있으려나. 저기 캐디가 지금 타고 가다가 지금 골프채를 떨어뜨렸어요. 저기 오르막길인데 속도를 내다가 골프채 떨어뜨리고 지금 주워담고 있네요. 누가 타고 있나? 우연히 찍다 보니까. 네, 캐디 맞죠? 아, 캐디가 아닌가요? 여자분은 캐디가 없는데, 골프를 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뒤에 싣고 가다가 속도를 너무 내서 골프백이 땅으로 떨어져서 주워 다시 돌아갑니다. 야, 산들이 대단하죠. 꼭대기까지 뭐 정상까지 전부 다 집입니다.
야간에 조금 어둑어둑할 때 경기를 하는 걸 대비해서 저렇게 조명을 곳곳에 설치를 해놨죠. 그리고 저쪽에 펀드 연못이 보이네요. 해저드라 그러죠. 인 상태가 그렇게 쏙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뭐 멀리서 보기에는 나쁘진 않은데요. 근데 가까이서 가보면 저기 파인데도 많고 조금 불규칙 바운드가 많이 생길 것 같네요. 울퉁불퉁해 보여요. 아직까지 뭐 깨끗하게 정비가 안 돼가지고 한쪽에는 돌이 저렇게 쌓여 있는 빈터예요. 빈터고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조성이 뭐 잔해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듯 보여요. 그래도 뭐 잔해에 가기 싫은 사람, 그 다음에 박엽 컨트립에 못 가는 사람,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여기서 골프를 한 달 회원권 끊어서 이렇게 즐길만 하겠네요. 부담이 없어요.